가장 싼 마이, 가장 싼 마이지 않을까. 아, 간만에 해봤는데 진짜 재미없다. 야, 진짜 깜짝 놀랐어. 예전에 파나텍의 CSL DD를 리뷰한 적이 있고 이 제품이 대중적인 DD 휠의 문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CSL DD의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인 그란 투리스모 DD 프로가 출시되었고 이 제품을 아세토 코르사 카페의 옐로님께 빌렸습니다. 자, 얘가 이제 DD1 PS4 버전. 이거 뭐 운전대는 원래 들어있던 건 아니고 다른 운전대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좀 형제자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돼요. 왜냐면 토크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아, 뭐 가격 차이도 굉장히 크게 나기 때문에. 그동안 파나텍 제품 중 플레이스테이션을 지원하는 제품은 딱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CSL 엘리트 플레이스테이션 버전, DD1 플레이스테이션 버전. 이 두 제품이 사실상 PC,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을 모두 지원하는 유일한 레이싱 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나텍이 CSL 엘리트를 단종시키고 염가형 DD인 CSL DD를 출시하면서 CSL DD의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을 그란 투리스모 게임의 이름을 달고 출시한 것입니다. 기존 파나텍의 플스 호환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주요 게임 플랫폼이 모두 호환되는 만능 제품이라고 봐야겠죠. CSL DD와 스펙은 같습니다. CSL DD의 그냥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CSL DD가 전체적으로 각이진 형태인 반면 그란 투리스모 DD 프로는 약간 원형입니다. 또한 그란 투리스모에 최적화된 운전대와 새로 출시된 신형 CSL 페달이 포함된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죠. CSL DD와 마찬가지로 부스트킷이라 불리는 고출력 전원 어댑터를 통해 토크를 증가시키는데, 제가 빌린 제품은 부스트킷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부스트킷을 이용하면 최대 8Nm의 토크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일반 어댑터로는 5Nm의 최대 토크를 가지게 되며, 이 5Nm라는 것은 기존 트러스마스터의 T300 정도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비교를 위해 포르자 커뮤니티 리그의 주스스님께 부스트킷도 따로 빌리게 되었습니다. 기존 DD들은 토크도 워낙 강하지만 베이스 자체의 무게 때문에 간이 거치대나 책상 거치는 사실상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여기에서 안 된다는 의미는 성능 대비 효용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4K 블루레이를 720480의 브라운관 TV에서 플레이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연결은 되고 플레이는 됩니다. 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온전히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기존 DD들을 접이식 거치대나 책상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란 투리스모 DD 프로, 즉 CSL DD는 기존 타 DD들보다 좀 더 캐주얼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접이식 거치대의 가장 대표적인 두 제품, GT 라이트와 플레이스트 챌린지의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두 제품으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런데 GT 라이트가 플레이스트 챌린지보다 휠 베이스라든지 어떤 페달의 연결 부위가 훨씬 견고합니다. 지금 여기 이 플레이스트 챌린지의 지금 예시 사진을 보시더라도 T300과 기본 페달이 연결되어 있는 사진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요 정도 급이 어떻게 보면 플레이스트 챌린지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셋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GT 라이트보다 플레이스트 챌린지가 약간 좀 더 경고성은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저는 이제 플레이스트 챌린지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만약에 여기서 제대로 잘 플레이가 된다면 사실 굳이 뭐 GT 라이트까지 해볼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네. 이 제품은 CSL DD와 마찬가지로 T자형 너트를 결합하여 마운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참고로 먼저 너트를 거치대에다가 살짝 결합한 후 밀어 넣는 방식으로 마운트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런데 챌린지에 거치를 하다가 큰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그 다른 조금 그 저렴한 페달들은 요 밑에 사각형의 어떤 플레이트가 있고 그 위에 페달이 얹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딱 걸려서 고정이 되는데, 지금 얘는 완전히 이렇게 벌려져 있는 형태잖아요? 야, 안 됩니다. 이렇게 고정이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떠버려요? 네,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남는 프로파일을 앞쪽에 받쳐서 사용했고, 이런 방식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란 투리스모의 이름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그란 투리스모 스포트에서 테스트를 해봤고, 이 테스트를 위해 트러스트마스터 XW 레이서를 사용 중이신 스프링게임님과 하이엔드 DD를 사용 중이신 영원한 독설가 순돌님을 모셨습니다. 핸들이 최고네요. 에?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파라텍에서 냈던 모든 핸들 중에 가장 싼 마이지 않을까. 정말 최고의 페달 감각과 최고의 버튼 감각. 그란 로고 하나를 빼면 나은 게 하나가 없다. 재질도 최고. 여기는 고무, 여기는 플라스틱. 완벽한 장난감. 근데 일단 피드백이 너무 없어서. 이게 이런 처음 경험인데. 처음 겪는 경험이라 지금. 그란이 이래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네. 이게 그란 투리스모 용으로 나왔다라는 게. 굳이?
지금 이게 부스터 킷을 안 쓴 상태인데 네. 림 잡아주는 이런 힘은 저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은 들어요. 챌린지에서 쓰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이 정도 힘이면. 아, 그래요? 딱히 뭐 핸들 이게 흔들려서 못하겠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냥 얘가 가벼워가지고 아... 확실히 얘가 어떻게든 버티는 것 같아요. 아... 다 DD드랩에 비해 가볍기 때문에 부스트킷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플레이시트 챌린지나 GT 라이트에서 사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예상대로 챌린지에서는 흔들림이 더 컸기 때문에 챌린지에는 5Nm의 부스트킷이 없는 제품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닥 제가 뭐 추천하지는 않는 환경이지만은 책상에도 연결해봤습니다. 페달은 바닥에 놓았고요. 아, 책상... 책상에는 약간 유격이 있긴 있네요. 근데 어차피 토크가 좀 약하니까. 책상 마운트 자체도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지만은 실사용 중에는 전혀 인지가 되지 않았고요. 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히 운전대가 가벼우니까 와, 연석을 밟을 때 그 막 진동 같은 게 되게 디테일하게 느껴지네요. 이게 약한데도 되게 디테일하네요. 이게 이제 벨트 방식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죠. 아무리 뭐 이제 효과 자체는 똑같이 온다 하더라도 확실히 DD가 느낌이 고급스러워요. 그거는 뭐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책상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만하다인데 문제는 베이스가 아니라 페달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거 고무도 빠졌네. 브레이크가 좀 더 압력이 세다 보니까 밟다 보니까 계속 브레이크에 밀리는 거야. 바닥에서 아주 쉽게 밀렸기 때문에 책상에서 사용하실 분들은 페달 고정에 대해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이 제품은 뭐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간이 어떤 접이식 거치대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연 부스트킷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아이레이싱이나 뭐 아세토 컴페나 뭐 이런 게임을 진지하게 하기에는 부스트킷 없이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없는 물건은 진짜 딱 진짜 라이트하게 뭐 그란 정도도 할 만할 것 같아요. 없는 상태로 이 휠로 하면. 와 근데 이건 좀 심하네. 아, 그래도 G923보단 나아요. G923으로 아이리싱을 하면 진짜 심각한데. 부스트킷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거운 운전대를 사용했을 때 피드백 감쇠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PC에서 좀 더 진지한 레이싱 게임을 할 때 코너링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상당히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PC가 아니더라도 부스트킷에 따른 차이는 크게 느껴졌는데요. XW보다 더 예뻐요. 그러니까요. 엄청나요. 오! 있어요? 아 이거죠. 아, 그래도 지금까지 해봤던 모든 그런 경험 중에 가장 섬세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너무 멀다. 부스트킷이 달리면은 네. 그렇더라고요. 안 달리면 또 그냥 그지부던데. 그나마 달려 있으니까 뭔가 진동도 느껴지고. 노면 진동 이런 것도 아까 부스트킷 안 꼈을 때보다 훨씬 잘 들어오고 네. 무게감이 달라요. 아. 무조건 껴야겠네. 쿠션이라고 해갖고 얘가 반대로 돌아갈 때 약간 끈적하게 느낀 느낌이 있어서 얘가 좀 묵직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느낌은 트마에서는 전혀 느낄 수가 없는 느낌인데.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세게 하면은 약간 무슨 유압 핸들 돌리는 맞아요 느낌. 맞아요. 네. 그 쫀득쫀득한 느낌이 와씨. 그 DD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취향에 맞게 이게 또 장점이라서. 트만은 뭐 힘만 좀 세진다 약간 이런 뭐 땡기고 풀어주는 네. 힘이 세진다는 느낌이면 얘는 아예 휠을 잡아 돌릴 때부터 어떤 질감이 좀 질감 질감이 바뀌어. 아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또 만약에 디디로 넘어갈 생각이 있다 네. 아니 처음에 아까 왔을 때 저 예전에 디디 만져봤는데 아까 별로였다가 그냥 살고 싶은 생각 안 들었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잘못했었나 봐요. 아까 그 조절하셨던 게 뭐죠? 네. 약간 유압처럼 느낌 나는 거? 아, 프릭션하고 그런 거. 그게 걸. 진짜 좋아요. 그렇죠. 그런 질감이 진짜 자동차 약간 느낌처럼 되죠. 그런 기능이 트마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 스프링게임님이 감탄하신 부분은 사실은 이 DD에는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벨트 방식에서는 설정하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스트킷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항목들을 설정하더라도 아주 크게 체감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만약에 이걸 구입하실 생각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부스트킷도 구입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지 좀 DD의 어떤 장점들을 더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스트킷을 구입하시지 않을 분들은 책상이나 플레이시트 챌린지 그 정도까지를 쓰실 분들, 뭐 그런 분들이야 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페달이 저가형 페달 중 상당히 괜찮다라는 것도 세 사람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로드셀이 아닌 페달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압력의 강도나 성향이 브레이크 조절에 상당히 용이한 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게 TLCM이나 타 로드셀 방식의 페달보다 더 좋은 건 아니지만 최소한 T3PA급이나 로지텍의 브레이크 페달보다는 좀 더 나은 느낌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게 모듈 방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로드셀 브레이크를 추가할 수도 있으니까 뭐 페달은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근래 이 제품보다 더 나은 스펙의 비교적 저렴한 DD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인디고 레이싱팀에서 김진수 선수가 본인의 경주용차 강도로 설정해놓은 시뮬레이터를 이제 사용해봤을 때 코너링 시 아주 강한 포스 피드백 저항이 들어올 때, 이게 뭐 충돌하는 게 아니라요, 유효한 포스 피드백의 최대 강도가 8에서 10Nm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뭐 제가 기계는 아니니까 이걸 뭐 측정해본 건 아니지만요. 느낌상 그랬어요. 그러니 실제 경주용차의 포스 피드백 강도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도 10Nm 이상 되는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제품들 대부분이 PC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게임에 따라 특히 캐주얼한 게임들에서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파나텍의 이 염가 DD 시리즈가 가진 또 하나의 가장 큰 차별점 중 하나는 호환성입니다. 애초 콘솔이 지원된다는 것부터 해서 다양한 호환성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게임과의 연동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특히나 추천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 제품이 그란투리스모의 이름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급의 제품이 콘솔에서 작동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심레이싱 보급에 좀 더 이제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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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올 그란투리스모 7에서는 DD 프로의 성능에 걸맞는 이 포스 피드백 효과에 신경 좀 써주시기를 폴리포니에게 강력히 요구한다!